안녕하세요, 신효섭 셰프입니다. K레시피 가이드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벌써 아쉬워집니다, 여러분. 오늘은 마지막인 만큼 특별한 디저트 레시피를 가져와 봤습니다. 한국식 전통 디저트 K레시피를 소개해 볼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K레시피는 바로 송편입니다. 한국의 명절인 추석에 꼭 먹는 떡 종류인데요. 떡 안에는 여러 가지 소를 넣고 빚는 게 만두와 많이 비슷합니다. 다만 만두엔 고기가 들어가고 송편에는 꿀이나 콩 등의 디저트 재료가 들어간다는 게 다르죠. 시트콤 지붕 뚫고 하이킥에서 이 배우 신세경 씨가 추석 상차림을 하면서 이 송편을 만들어 먹었던 것이 소개되었고요. 또 예능 찰떡콤비에서도 이 출연자들이 송편을 먹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고요. 아, 그리고 송편을 가장 잘 믿을 것 같은 한국 연예인으로는 BTS의 비 트로트 가수의 이명웅이 순위권에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사실 송편은 원래 추석에만 먹는 떡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의 고전책 중에 하나인 보문대작에 따르면요, 송편은 봄에 먹는 떡, 2월 초하룻날에 먹는 떡인 걸로 알려져 있고요. 조선의 하위 계급인 노비들에게 이 농사일을 잘하라는 뜻에서 송편을 금지막하게 만들어서 빚어서 먹게 했다고도 합니다. 그 송편이 점점 대중화가 되어서 지금의 송편이 되었다고 하네요. 송편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재료 한번 함께 알아볼까요? 송편의 재료를 준비를 해볼 텐데요. 송편에 들어가는 소를 만들기 위해 준비 과정이 조금 필요합니다. 자, 이 따뜻한 물로 익반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을 한 번에 다 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해서 먼저 자 이렇게 덩어리를 만들어 가면서 온수로 해주셔야 됩니다. 온수로. 자, 이렇게 맵쌀가루에 끓는 물을 좀 넣어서 좀 치대 주셔야 돼요. 이렇게 부드러워질 때까지 치대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한 덩어리를 만드신 후에 뭐 깨끗한 헝겊이나 뭐 집에 뭐 젖은 수건 같은 걸로 한 30분 정도 덮어주세요. 그러면은 훨씬 더 부드럽고 숙성이 좀 돼서 반죽하시기에 더 좋으실 거예요. 이렇게 덮어놨습니다. 자, 이제 송편에 들어가는 소를 만들 건데요. 이 소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바로 이 깨예요. 깨. 꿀이나 설탕에 버무린 깨가 들어가는데요. 일단 깨를 프라이팬에서 한번 볶아줄게요. 자, 깨를 먼저 프라이팬에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볶아서 깨랑 섞어주시기만 하면 깨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은 저는 깨와 꿀을 섞을 건데 꿀이 없으면 설탕, 이 약간 황설탕을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설탕만 넣었을 때 너무 되직하다 하시는 분들은 설탕 물을 넣으셔도 됩니다. 다시 볼에다 섞고요. 자, 먼저 꿀을 이렇게 깨소를 준비를 하나 해주시고요. 콩을 불려서 사용해 주시는 게 좋으신데요. 콩을 불리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제대로 불리려면 6시간이에요. 6시간. 그래서 제가 미리 조금 불려놨는데 이 콩을 불려서 바로 이 반죽에 넣어주시면 되는데 그냥 하면은 콩 자체가 좀 맛이 좀 심심해요. 그래서 여기에 소금을 조금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소금을 잘 섞어서 오늘의 그 송편 안에 소로 넣어서 사용을 할 거고요. 한국에서는 서리태라는 검은 콩을 사용을 해서 보통 쓰지만 병아리 콩이나 녹두, 뭐 다른 콩도 사용도 가능합니다. 소금을 같이 섞어서 자, 이렇게 콩 속까지
준비가 다 됐습니다. 솔잎에 검은 끝이 없도록 솔잎을 탁탁 뽑아서 씻어서 건져주시고요. 솔잎의 경우에는 없으시면 생략하셔도 좋지만 사실 솔잎이 떡을 상하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하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자, 이렇게 모든 재료가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떡 빗기를 해볼 건데요. 자, 밤톨 정도 되는 크기로 이렇게 동글게 동글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가운데를 꾹 눌러주세요. 가운데를 눌러서 약간 하나의 그릇 모양이 되게끔 엄지로 꾹 눌러서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 깨소를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요. 깨소를 같이 넣고 끝부터 그리고 다시 한번 모양을 잡아서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세요. 모양을 한번 만들어 줄게요. 그 다음에 코코코 모양을 이런 식으로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한국에서는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명절 때 모두가 모여 앉아서 이렇게 같이 송편을 빚는 문화가 있는데요. 이런 말을 꼭 하죠. 예쁜 송편 빚으면 예쁜 딸을 낳는다. 자, 이제 찜통을 준비를 해 주시고요. 아, 찜통이 만약에 없으신 분들은 큰 냄비에 솔잎을 깔고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찜통 밑에 깨끗한 천이나 헝겊을 좀 깔아 주시는 게 좋아요. 또 요즘에는 그 실리콘으로 이용한 찜기 바닥에 까는 것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오히려 사용해 주시는 게 훨씬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저는 깨끗한 헝겊을 올려놨고요. 수증기가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면은요, 떡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떡이 약간 커집니다. 그래서 떡이 달라붙지 않게끔 좀 최대한 간격을 벌려서 넣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넣어서 찜통에 뚜껑을 덮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쪄주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퓨전떡이라고 해서요, 송편에 들어가는 소가 입맛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요, 뭐 치즈가 들어가는 경우, 초콜릿, 딸기잼, 여러 가지 재료들을 넣어서 만드는 것들이 인기가 좋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오늘 같은 방식으로 주변에 있는 다양한 소들을 넣어서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그리고 지역마다 송편의 특징이 조금씩 다릅니다. 서울에서는요, 한 입에 먹을 수 있도록 작게 만들었고요, 경상도에서는 송편을 조금 큼지막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또 제주도에서는 둥글고 납작하게 만든다고 하고요. 전라도 송편은 반죽에 여러 가지 색깔을 넣어서 만드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는 충분히 다 쪄진 것 같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자, 마지막에 참기름을 살짝 발라서 바로 접시에 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짝 겉면이 코팅될 정도로만 발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송편이 완성됐습니다. 자, 이제 송편을 한번 먹어볼 건데요. 야, 참 송편은 안에 뭐가 들어가 있을지 조금 설레기도 합니다. 자, 한번 먹어볼게요. 정말 송편은 떡이 정말 쫄깃쫄깃해요. 그래서 뭔가 좀 건강한 단맛이라고 표현하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송편이 남았다 싶으면요, 송편을 꽂아서 송편 꼬치구이로도 한 번 더 구워서 먹기도 하고요, 이 떡볶이 안에 같이 넣어서 먹으면 남은 송편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급 코스까지 함께 마치면서 K레시피의 모든 영상이 끝났습니다. 이젠 제가 없어도 여러분 혼자서 충분히 한식을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지금까지 한식의 매력이 푹 빠지셨다면 오늘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는 친구들에게 맛있는 한식을 만들어주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신윤섭 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